Okay, they look beautiful. Look at that. Check that out. Isn't that awesome? I love these things. I'm drooling. Very tasty. Mushrooms out. Sesame leaves are great. You're gonna love this dish. Something you and your guests will truly enjoy.고버트 뱀 엄마의 부엌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입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큼한 깻잎으로 양념 깻잎 김치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 접시 있으면 밥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간단한 재료로 쉽게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을 팔팔 끓여요. 소금을 약간 넣어요. 너무 짜도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 넣으면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몇 장씩 얘가 이렇게 삶아요. 이 깻잎은 입만 먹는 깻잎이 아니고요, 씨가 달리는 깻잎이거든요. 그게 맛이 훨씬 나요 라고 지금 그래서 밭에서 햇빛을 쫙쫙 보고 걷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없어요. 입맛 보는 그런 깻잎하고는 조금 다르답니다. 입맛 보는 거는 보드라워서 삼삼으면 좋지요. 너무 많이 데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양념을 바르면은 또 이게 숨이 죽으면서 약해진답니다. 살짝 데쳐서 약간 없애도 괜찮아요. 저는 물에 식지도 않습니다. 굳이 식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색깔이 약간 변해도 어차피 양념 바르면 색깔은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식힙니다. 생으로 담아도 되는데 생은 또 향이 너무 진해서 어떤 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살짝 데치니까요. 그런데 삶아서 하면 오래는 못 떠요. 한 일주일 안에 드셔야 돼요. 생잎으로 담으면 좀 오래 가긴 해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안 매운 고추인데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 단맛이 난답니다. 대충 이래서 말입니다. 이거는 청양고추요. 많은 재료를 안 넣어요. 생강은 냉동해 놨던 건데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있으면 좀 해요. 마늘 넣고요. 고춧가루. 뭐 양에 따라가 넣으면 됩니다. 진간장. 진간장이 좀 짧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었으면은. 이거는 양파 효소인데 양파 효소는 고추 효소가 저는 음식할 때 맛이 양파 효소 이게 맛을 참 많이 낸답니다. 이래 양파 효소나 고추 효소를 저는 많이 씁니다. 이 보당도 좀 넣고요.
양념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로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젓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요래 해가지고 바르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또 젓갈을 넣으면 칼칼한 맛이 있잖아요. 젓갈도 조금 넣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 두 장씩. 두 장씩 제가 양념은 많이 바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거든요. 다른 물이나 뭐 다른 걸 안 넣기 때문에 과하게 안 해요. 살짝. 저는 과하게 안 합니다. 애들 보고 이거 두 장씩 떼락 하면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요. 많이 담을 때는 막 매치가 앉아서 두 장씩 떼고, 예, 물 좀 있어도 많은 맛 제대로 빠지고 그냥 합니다. 소쿠리 얹어놔도 되고. 요새 이게 별미래요. 전자레인지에 씻어서 돌려도 됩니다. 쪄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런 색도 나와요. 그래도 상한 게 아니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양념이 들어가면서 맛이 변하면, 이거 깻잎 도르세 파란색은 아니고 다 변하거든요. 아, 저걸 안 넣었네요. 통깨를 안 넣었네요. 아이고, 통깨를 갖고 와야 되겠어. 날씨가 더우고 있겠네.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통깨가 좀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더 있어요. 양념을 이렇게 막 많이 바르면은 보긴 좋은데 짜볼까봐 일부러 물도 별로 안 짭니다. 여기서 물 나오고 해가지고 담아놓으면 또 통해서 찹찹하게 물 생겨요. 쉽지요. 음식은 너무 어렵게 하면은 하기 싫어요. 재료가 많아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쉽게. 오늘 저녁은 이거 하나가 냉국 하나 하면은 거뜬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간장이, 진간장이 많이 짜본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국간장을 약간 섞든지, 간은 자기 취향에 맞게 너무 짜보면, 진간장도 짜본 게 있고 덜 짜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맞춰가지고 담으세요. 쉽게 이렇게 맛있게가, 이것도 새 별미라요. 입맛 없을 때 이게 또 땡기더라고요. 살짝 삶아도 향이 좋고, 오늘 맛있게 해 드세요.